자, 얼굴이 미인인 사람들 특징. 얼굴 인식 사이트 공식적으로 얼굴 미인은 대칭으로 해도 어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힘. 대표적인 예로 김연아가 있음. 그럼 얼굴 미인들을 알아보러 가자. 리현진. 아, 이게 이게 대칭이야? 리현진 약간 비슷한데? 봉준근. 야, 봉준근 씨가 완전 똑같네. 대칭이나 아니나 거의 비슷하네. 한 얼굴이네. 그죠? 봉준봉. 아, 그러네. 봉준봉. 봉준근 대칭하니까 봉준봉. 최민수. 아, 그냥 이거 그냥 대칭인데? 이건 그냥 대칭인데?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데니얼 레드클리프. 개 웃기네. 이분 이덕. 와, 장 따지 마라. 와, 이분 연세가 야, 근육 봐, 잔 근육. 이분 연세가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잠깐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무릎입니다. 잠깐만 여러분. 이거 무릎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무릎이에요. 아, 그러니까 좌우 대칭을 시키다 보니까 요 부분만 남아서 이렇게 된 거지. 무릎입니다. 그만 알아보자. 그래. 그만 알아봅시다. 급하게 만들어 봤어요. 뭘? 대칭. 이게 뭐죠? 내가 좌우가 완전 다른가 봐. 김종김 철면면찰. 야, 내가 좌우가 완전 다른가 봐. 이거랑 이거랑 너무 다른데? 아니, 이거. 야, 이게 뭐야? 철면면심. 아, 이게 뭐야? 이거 괴물인데? 이거 약간 살인자들 나오는 사이코패스 느낌 나지 않나요? 설면 수심 순한 맛. 2번 자리에서 백종원이 보인다고? 기생수 맞아.